안녕하세요. 수능에서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모아서 꿀꺽꿀꺽 소화시키는 시간, 수능 버킷리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단어들은 가차없이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단어도 2회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죠? 자, 시작합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의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명사의 뜻 먼저 알아볼게요. Subject. 주제, 문제. Change the subject. 화제를 바꾸다. Get off the subject. 주제를 벗어나다. Subject. 학과, 과목. My favorite subject. 내가 좋아하는 과목. Subject. 대상, 소재. A popular subject. 인기 있는 소재. Focus on the subject. 대상에 초점을 맞추다. 자, 문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subject of our debate today will be the environment. The subject of our debate today will be the environment. 우리의 오늘 토론 주제는 환경입니다. 네, 이 문장에서는 subject가 주제, 화제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What subjects are you taking this year? What subjects are you taking this year? 너는 올해 어떤 과목들을 듣니? 과목이란 뜻으로 쓰였죠. 다음, Monet loved to use gardens as his subjects. Monet loved to use gardens as his subjects. 모네는 자신의 그림 소재로 정원을 즐겨 사용했다. 여기서는 소재, 대상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잠깐, subject란 단어는요, 문장의 주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군주국가에서는 신하 또는 국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The subject of a sentence. 문장의 주어. A British subject. 영국 국민. 자, 그럼 2015학년도 3월 학력 평가에서 사용된 의미 같이 살펴볼게요. He would quickly change the subject before anyone could ask details about his business. He would quickly change the subject before anyone could ask details about his business. 그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그 누구라도 자세한 것을 묻기 전에 재빨리 화제를 바꾸곤 했다. 여기서는 화제, 주제라는 명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 subject, 명사의 의미와 함께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형용사, 동사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ubject. 주제, 문제, 학과, 과목, 대상, 소재. Subject. 무엇무엇 될 수 있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 겪게 하다, 무엇무엇 하에 두다, 종속시키다. 의미가 많은 단어 subject, 그만큼 중요하게 많이 쓰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subject의 의미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Subject, subject, subject!